티샷 미스 이후에 드라이버 티샷이었어요. 맞습니다. 신상훈도 이 드라이브 샷을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예. 보기를 하고 넘어왔으니까요. 두 개의 버디를 기록했던 마지막 홀인데요. 페어웨이로 볼이 안 가면은 오른쪽으로 밀리지 않고 왼쪽 공략을 해서 그게 페어웨이로 안 가면은 기대 쪽으로 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러프에서는요. 오, 네, 잘 나왔습니다. 네. 친 건데 저거는 오른쪽으로 드로우 탄도가 너무 낮게 나오고 드로우가 좀 많이 걸린 볼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구르는 양이 너무 많았고 좀 많이 튄 거죠. 공동 선두 신상훈의 마지막 홀이에요. 핀의 앞쪽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신상훈의 버디 퍼십니다. 오, 아, 지나가요. 네. 이러면 이제 승부의 키는 다시 전성현이 쥐게 됩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서문밸리 이 18번 홀이 승부의 홀인데 이번 대회는 정말 그 네. 모든 승부가 여기서 가려집니다. 절대 오른쪽으로 밀리는 볼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왼쪽에 전광판을 보고 이제 티샷을 하면은 페이웨이로 볼이 갈 수 있고 아 이제 경선수 멀리 똑바로 참 잘 쳤습니다. 네. 네. 지금 마지막 주 세 선수 모두 다 버디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전성현의 티샷. 전성현도 잘 나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이재경의 뒤쪽이고요. 웃음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약간 왼쪽으로 갔나요? 아. 토 쪽에 맞아서 볼이 왼쪽으로 갔다라는 뜻인데요. 뭐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네요. 네. 헤드 정중앙에 맞았을 때보다 토 쪽으로 1인치, 그러니까 2.54cm 벗어나면은 28m를 손해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멀리 치기 위해서는 헤드 중앙에 맞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일단 신상훈 선수는 먼저 라운드를 마치고 공동 선두로 클럽하우스에서 기다려야 돼요. 함정호, 이재경 일단 버디를 성공하고 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 이재경 선수가 이글을 하지 않고 전성현 선수가 여기서 핀에 붙여서 버디를 하면은 승부는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연장을 가야 됩니다. 약 9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네. 본인에게 중요한 두 번째 샷. 이 샷에 모든 걸 걸어야 되겠죠. 조금 왼쪽으로 갔는데 아 조금은 네. 애매한 위치긴 한데 애매합니다. 일단은 올라갑니다. 네.
이재경도 반드시 버디가 필요해요. 오, 좋습니다. 잘 붙였습니다. 일단 세 선수 가운데는 이재경이 가장 좋은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성현이 성공하면 그대로 우승입니다. 네. 전성현의 버디 팟. 아래쪽으로 지나갑니다. 네. 아쉬워하는 전성현인데요. 또 18번 홀에 리더보드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결과를 지금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함정우 이재경이 연장 승부에 합류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또 싸움이에요. 맞습니다. 이 퍼트는 들어간다라는 확신밖에 없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임팩트 헤드 중앙에 딱 정확하게 맞히면 됩니다.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네. 지나갑니다. 함정우는 타수를 줄이지 네. 못했고 그래도 올 시즌 제네시스 대상 가장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선수로 네.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이재경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재경의 버디 팟. 네,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는군요. 네, 연장승 연장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 되면. 네. 일단 신상훈과 이재경 연장 승부는 확정이 됐고요. 전성희도 짧은 퍼스를 넣어야죠. 네. 지난주 대회에 이어서 이번 대회도 정규 라운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이재경도 이 부담을 이겨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성현. 네,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신상훈, 전성현, 이재경 세 선수가 연장 승부를 하겠습니다. 왼쪽 앞쪽 다 커. 감사합니다. 일단 방금의 정규 라운드를 보면은 세 선수 가운데는 이재경 선수만 버디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렇죠. 18번 홀에서요. 네. 네.